지금 창우님, 송아지님, 1947섭하고 68섭만 지금 수옥이 안 열려요. 왜 그런가요? 저도 오늘 사실 이제 캐핑 의뢰를 받고, 어쨌든 고민을 들어보고, 제가 이제 오늘 한다고 했어요. 오늘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스샷으로 보내줬던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간단하게 사연이 뭐냐면, 지금 서버 통합조가 1953섭에서 1968섭인데, 나머지 서버들은 성직 수옥이 7월 23일날 열렸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열려야죠. 같은 통합이니까. 우리 같이 영주에서 싸우는 섭들은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주 이벤트 때 이제 보물찾기에서 막 먹어. 영주템들을. 근데 지금 1968섭 월립내 서버는 그게 안 열렸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원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47섭도 안 열렸대요. 자, 이런 상태면 뭐냐면 거의 2100섭이 딱 이런 상태거든요, 영주가. 그랬는데 같은 통합에서 다른 섭이 영주가 열렸고 우리 섭만 안 열렸다? 이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옥하고 성직, 아니, 성직 하나만 치죠. 성직 하나만 쳐도 몇억 차이죠. 뭐 몇십억 차이일 수도 있고. 몇십억 차이죠. 다른 서버에서 어쨌든 과금을 하신 분하고 차이가 10억 단위로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만큼 수옥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옥에서 떡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총 7번 보내셨나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매크로적인 답변이 온 거예요. 영주 컨텐츠가 오픈이 안 되어 문의를 주셨는데요. 영주 컨텐츠의 오픈 조건은 통합 서버조의 세계 레벨이 최강 200 이상일 경우 오픈됩니다. 아니, 누가 모르냐고. 다음 거.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다음 거. 또 똑같은 내용. 지금 뭐 나중에 뭐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뭐 나중에 열어준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상태가 문제예요. 지금 이 상태 저쪽 수업은 지금 수옥이랑 성직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똑같은 저걸 줘야죠. 기회를 호미란 줘야 되고 프레스님, 어서 똑같은 오세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 굉장히 형평성이 지금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이게 지금 월림 같은 경우는 전투력이 29억 정도 되십니다. 제가 이제 수옥이 딱 열리고선 한 30억 좀 중반 그때 열려가지고 수옥 때문에 뭐 40억, 50억 막 이렇게 찍었거든요. 사실 아마 수옥이랑 성직을 했다면은 뭐 40억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저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68선만 다시 열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또 무슨 통합 전체를 또 다시 또 영주 이벤트를 한다. 이건 또 말도 안 되고. 아, 요건 근데 왜안 사신 거예요? 부활코인. 아예 그냥 영지에서 싸우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안 열면은 정말 얘네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책임하고. 그래도 조금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저거 다 모으셨죠? 저거. 열쇠. 열쇠를 다 쓰셨어요, 혹시? 모아둔 거? 열쇠가 없는데? 1000개를 모았는데, 성직하고 수옥이 지금 안 나와서 빡 돌아가지고 그냥 쓰셨구나. 이거 열쇠까지 다 복구해줘야 돼. 응? 얘네들이 그걸 모르겠어. 뭐 실수로 했는지. 이게 제가 보니까 밸런스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실수예요. 그죠? 무조건 실수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월립내 통합이 월립내 섭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월등하게 센 거야 통합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밸런스 때문에 조금 여기 섭에 영주를 좀 늦게 열었나?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영주니까 영주템 주는 줄 알고. 와, 진짜 개짜증나겠다,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글만 봐도 개짜증이 나는데. 영주템을 주는 줄 알고. 와.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4399, 왜 이렇게 대책이 없지? 이 새끼들.
이게 뭐냐면 딱 영주 이벤트가 열리고 나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뽑으면은 다 뜨니까, 보물찾기든 어디든 영주템이 먹었다고 다 뜨니까 월림도 이렇게 지르신 거예요. 이때 5만 다이아를 지르신 거야. 하루에 5만 다이아를 썼다고. 이건 저도 좀 화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영주 이벤트 굉장히, 수옥 영주 이벤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제 말을 뭐 듣고서, 아, 나는 영주 때 되면은, 수옥 영주 나오면은 막 많이 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것처럼 지금 안 나왔어. 응? 말도 안 되게 이런, 아니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응? 5만 다이아면 얼마야? 어? 일단은 당장 빨리 열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썼고 지금 저기 뭐야, 열쇠도 다 썼는데. 지사가 있는 거죠. 있긴 있어요. 7명이래요. 한국에 7명. 그리고 모회사가 중국에 있죠. 근데 그 중국 모회사가 한국 지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사실상 그냥 거의 뭐, 그래서 한국 사상국 코리아 연 매출이, 순이익이, 아, 매출 말고 순이익이 19억이래요, 19억. 나머지는 다 중국으로 쏜 거죠. 그냥 뭐 월급이나 뭐 성과급 이런 거 줬겠죠,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당하고, 많이 당하고 있죠. 이런 불안한 회사의 게임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어쨌든 이건 참, 아, 마음이 아프네요. 5만 다이아랑 열쇠 1000개.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원정에서 채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월링 같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거예요. 속상하네요. 속상하고. 연맹 동생한테 성직 수옥 때문에 방송 나간다고 했는데, 성직 수옥이 뭐예요? 묻는데 속상했네요. 아이고. 성직 수옥이 참. 여기에 이제 성직이 있고, 수옥이 있고. 그러면 지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영주는 하루에 세 번씩 나오잖아요. 지금도 계속 암염만 도실 거 아니에요. 수옥이 나와서 수옥을 계속 돌았던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차이는 좀 날것 같아요. 게임이 어서 하라. 여기 굉장히 빡치는 서비야, 지금. 굉장히 빡치죠. 듣고 있는 저도 빡친데, 여기 뭐 당사자들은 얼마나 빡칠 거야.